포토샵을 실행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눌러 너비는 176, 높이는 256, 해상도는 100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CMYK 컬러로 설정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를 클릭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한 후 다시 포토샵 창에서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픽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 1 레이어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고 잠가준 다음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포토샵 작업으로 저장합니다. 그라디언트 배경을 만들기 위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전경색은 K100, 배경색은 C40, M60, Y70, K50으로 설정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한 후 옵션 바에서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도형 레이어를 켜고 꽃잎 문양 패턴과 기준선을 복사한 다음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합니다. 옵션 바에서 너비와 높이를 100%로 입력하여 왼쪽 위를 기준으로 맞춘 다음 엔터를 눌러 배치하고 레이어 이름을 패턴으로 변경합니다. 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락 트랜스퍼런트 픽셀을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합니다. 옵션 바에서 그라디언트 에디터 대화 상자를 열어서 왼쪽은 CMY 50, K30, 오른쪽은 40, 60, 70, 30으로 설정한 후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금관점 JPG 파일을 불러온 다음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전체 선택한 다음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고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한 다음 레이어 이름을 금관으로 변경합니다. 전경색은 검정, 배경은 흰색으로 설정하고 Add Layer Mask를 클릭하여 금관 레이어에 마스크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한 다음 옵션 바에서 그라디언트 에디터 대화 상자를 열어 Foreground to Transparent를 선택하고 Linear Gradient를 클릭한 후 이미지의 위쪽 경계 부분에서 살짝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이미지 아래는 위로 드래그하여 배경과 자연스럽게 합성시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창으로 가서 제목과 기준선을 복사하여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놓고 너비와 높이를 100%로 입력한 후 제목으로 레이어 이름을 변경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캐릭터와 로고도 각각 기준선과 함께 복사하여 포토샵 작업창에 배치하고 레이어 이름을 캐릭터와 로고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캐릭터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드롭 섀도우를 적용해 주시고요. 타입 툴을 클릭하여 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다음 디자인 온고를 참고하여 글꼴과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해당되는 글을 입력합니다. 디자인이 완성되었으면 디자인 온고를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그리드 레이어 눈을 끄고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메뉴를 선택하여 Don't Flatten 버튼을 클릭한 다음 단축키 Ctrl Shift S를 동시에 눌러 파일 이름을 01로 입력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부여받은 비번으로 입력하셔야 되고 PC 응시자와 매킨토시 응시자는 각각 해당되는 포맷 형식을 선택하여 적절히 설정한 후 저장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작업이 끝났으면 페이지 메이커나 인디자인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므로 페이지 메이커를 실행하고 파일, 새 발행물 메뉴를 선택하여 페이지의 크기를 A4, 종이의 방향은 세로, 옵션은 양면 체크를 없앱니다. 왼쪽과 오른쪽 여백은 17, 위아래는 20.5로 입력하고 사용 프린터의 해상도는 100dpi로 설정한 다음 승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돋보기 툴을 클릭하고 왼쪽 위 안내선 모서리 영역을 드래그하여 확대한 다음 눈금자의 기준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모서리까지 드래그 합니다. 조절 팔레트를 보면서 상하 좌우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을 만듭니다. 안내선 만들기는 기출유형 따라하기 강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단선을 표시하기 위해 이 부분을 돋보기 툴로 확대하여 제한선 툴을 클릭한 다음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왼쪽 경계 부분에 위로 드래그하여 5mm의 선을 그리고 또이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 위쪽 경계에 수평으로 드래그하여 5mm의 선을 그려줍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과 아래도 재단선을 복사하여 각각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가져오기 메뉴를 선택하여 포토샵 작업에서 저장한 02를 불러와서 아니요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이미지의 수치에 차이가 생기면 조절 팔레트에서 정확한 수치를 직접 입력합니다. 파일, 환경 설정, 일반 메뉴를 선택하고 고해상도로 체크한 후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왼쪽 아래에 서체는 도둠, 크기는 10포인트로 설정하여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번호는 재단선 끝선에 배치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파일, 저장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 이름을 비번호로 저장합니다. 01.jpg와 01.p65를 제출했으면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p65를 다시 열고 파일, 프린트 메뉴를 선택하여 프린트하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8자 캔트지에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감독관에게 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눌러 페이싱 페이지의 체크를 없애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타카 바텀은 20.5mm, 레프트와 라이트는 17mm로 설정합니다. 새 창에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다면 줌 툴을 클릭하고 왼쪽 위 안내선 모서리 영역을 드래그하여 확대한 다음 눈금자의 기준선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모서리까지 드래그합니다. 컨트롤 패널을 참고하여 상하 좌우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을 만듭니다. 재단선을 표시하기 위해 줌 툴로 이 부분을 확대하고 라인 툴을 클릭한 후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왼쪽 경계 부분에 이렇게 5mm의 선을 그립니다. 또 실제 크기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 위쪽 경계에 수평으로 드래그하여 5mm의 선을 그려줍니다. 셀렉션 툴로 가로, 세로선을 함께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윈도우 화면으로 맞춘 후이 영역을 줌 툴로 드래그하여 확대한 다음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하시고 컨트롤 패널에서 로테이트 90, 클락와이스를 클릭하여 반전시킵니다. 셀렉션 툴로 각각 선택하여 세로 재단선은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오른쪽 경계에 배치하시고 가로 재단선은 실제 크기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의 위쪽 경계에 배치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 영역도 재단선을 복사하여 각각 배치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02를 불러온 후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하시고 이미지의 수치가 차이가 나면 컨트롤 패널에서 정확한 수치로 직접 입력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고 이미지 왼쪽 아래에 글꼴은 도둠, 폰트 사이즈는 10포인트로 설정한 다음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파일 이름을 비번호로 저장합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01.jpg와 01.indd를 제출한 다음 감독관의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dd를 열고 파일, 프린트 메뉴를 선택하여 프린트하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된 용지는 제공하는 8자 캔트지에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감독관에게 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